네, 경기 보고 왔는데요. 참, 뭔가 좀, 그렇죠. 이게, 컷쇼는 정말, 이게 3발 홈런 맞은 거 말고는 되게 고군분투했는데, 이게 컷쇼하고 일리미네이션 게임하고는 뭔가 좀 인연이 아닌가 봐요. 컷쇼가 챔피언십 시리즈하고 월드 시리즈만 따졌을 때는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 이긴 경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2013년 NLCS 6차전이 너무나 그 강렬했기 때문에 그때 컷쇼가 그렇게 무너진 걸 나는 처음 봤거든요. 물론 이게 5년 전 얘기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컷쇼가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7회만 그렇게 무너졌던 걸 그게 또 충격이었어요. 오늘은 사실 그급 경기는 아니었어. 근데 컷쇼가 역시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는 뭔가 좋은 인연을 맺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월드 시리즈 7차전 때는 컷쇼가 패전은 아니었지만 지는 경기에서 이제 구원으로 나왔었죠. 그것도 좀 뭔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고, 참, 이게, 컷쇼가, 이 컷쇼의 그 포스트 시즌 잔혹사? 물론, 다저스가 이제 1988년 이후로 지금 30년째 우승을 못하고 있지만, 아, 내셔널리그 챔피언은 2년 연속 했지만, 근데 이제 월드 챔피언은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참, 뭔가, 팔자인 것 같아. 뭔가 저주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다저스는 뭘 해야지 저주가 풀릴까? 이게 분명 내셔널리그 챔피언급 전력까지는 올라왔는데 2년 연속 리그 챔피언은 했는데 참 이게 뭐가 막아 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참 이게 뭐가 이 데이터로서는 뭔가 설명을 할수 없는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은 일단은 라이언 매디슨 안쓴건 잘한 것 같아. 라이언 매디슨이 월드 시리즈에서 와서 계속 그 승계주자 실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결국 매디슨을 안쓴 거고, 오늘 결국 매디슨 안 썼잖아요. 오늘 컷쇼의 그 7회 상황만 봤었으면 또 불펜에 전환을 거는 거 보고 저는 예상했잖아요. 왠지 이거 매드스 쓰는 거 아니냐. 일단은 안 썼다는 게 다행이고요. 거기서 썼으면 아마 더 일찍 포기했을 거예요. 컷쇼한테 7회를 마무리하게 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그 선택이 오히려 맞았을 수도 있고, 컷쇼에게는. 컷쇼가 7회까지 던지는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였어요. 다저스로서는 컷쇼가 계속 던지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더못 믿는 선수를 내보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컷쇼로 어떻게든 최대한 끌고 가보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를 8회부터 바꾸어서 투입을 하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문제였던 거는요. 오늘 다저스 1점 뽑았잖아요. 그 1점도 1회 말 선두 타자 데이비드 프리즈의 리드오프 홈런. 그거 말고 뭔가 확실한 득점 기회가 없어 득점 기회를 못 살렸어요. 1회 말첫 타자 말고 점수가 없었어. 과연, 그러니까 다저스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좀 7차전까지 어떻게 꾸역꾸역해서 이겼지만, 과연 오늘의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올라와서, 그렇게 타선이 무기력해질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잖아. 그, 매사추세츠주의 그, 혹한의 날씨를 경험하고 왔더니, 그렇게 타선이 얼어붙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연장 18회까지 갔던 그 3차전도요. 레드삭스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레드삭스가 빨리 못 끝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못 끝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볼디도 13회에 끝내려고 올라왔는데 그 동점 맞고 18회까지 간 거잖아.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그거는 레드삭스가 이제 그거는 솔직히 3차전 레드삭스가 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레드삭스가 장거리 이동을 하고 와서 몸이 좀덜 풀려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거 말고는 뭔가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 참 레드삭스가 올해 정규 시즌에도 워낙에 강했고 압도적으로 그냥 동부지구를 그냥 씹어 먹었잖아요. 압도적으로 동부지구를 씹어 먹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길 팀이 이겼구나. 오히려 다저스는 정말 6월까지만 해도 6월에 지구 꼴찌였어요, 다저스. 6월에 지구 꼴찌였고 그렇게 지구 꼴찌까지 바닥을 쳤던 팀이 내셔널리그 챔피언까지 했다는 거그 정도까지만 해도 일단은 6월에 그 바닥에서 여기까지 내셔널리그 챔피언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일단은 그 위치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잘하긴 잘했는데 뭔가 좀 아쉬웠던 거는 뭔가 아쉬웠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커쇼하고 류현진이 있었기 때문에 커쇼하고 류현진 선수가 있었던 팀이니까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어요. 던것 같아요. 커쇼가 아무래도 그런 비운의 에이스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레드삭스 같은 경우는 크리스 세일하고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그동안 약팀에만 있어가지고 우승을 못 해왔어요. 세일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만 있었었고 화이트삭스의 암흑기에 있었던 그 에이스였고 그리고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만년 레이스에만 있다가 그 컨텐더 팀의 그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돼가지고 하지만 정작 프라이스가 포스트 시즌에 그 강팀에 불려가가지고 못했고 세일하고 프라이스는 그동안 우승을 못했던 불운을 이번 시즌에 그 우승 반지를 받아낸 걸로 보상을 받지 않았을까 세일하고 프라이스는 싶어요. 킴브렐도 그 트레이드로 레드삭스 와가지고 이번에 우승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킴브렐도 그전까지는 우승하고 거리가 멀었잖아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드삭스는 팀 차원에서는 그런 저주는 없었는데 선수 개개인의 저주를 이번에 약간 좀 그런 끊어낸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일단 그렇고요. 일단은 이번 월드 시리즈만 리뷰를 하자면 일단 여기서 더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일방적인 시리즈였고, 그래서 뭐 말을 더 길게 짜낼래야 짜낼 게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오늘 여기서 녹화 끝내고, 저도 지금 지난밤에 제가 잠을 설쳤기 때문에, 저도 좀 점심은 먹고 좀, 일단 좀 쉬었다가, 오늘 밤에 제가 다시 토크 방송 켜가지고, 올해 메이저리그를 좀 전반적으로, 올해 메이저리그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예 오늘 작정하고, 한번 올해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그냥 몇 시간 토크 한번 해보려고요. 뭐 시즌 전반적인 흐름이었다든지 뭐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뭐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좀그 리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밤에 작정하고 한번 그 메이저리그 결산 토크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네. 좀 쉬었다가, 이따가 밤에 토크 방송 때 오는 걸로 할게요.